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공부방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꿈사다리 공부방을 소개합니다. 함께 보시죠. 학교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모여 공부하는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숙제를 챙길 수 있고 예습복습도 할 수 있어 아이들에겐 소중한 공간입니다. 전라남도는 이곳 지역아동센터에 지난 4월 꿈사다리 공부방을 설치했습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어도 환경이나 형편이 좋지 않아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혼자 공부하면은 잘 안 되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은 다 알 수 있어요. 돈은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고 계층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을 추진합니다. 학력이 높지만 취업하지 못한 청년 59명을 뽑아 아동 지도 요령, 갈등 관리 방법 등 학습 지도에 필요한 지식을 교육하고 공부방에 배치했습니다. 청년 학습 도우미는 하루 4시간씩 일주일에 5일 아이들 실력에 맞춰 학습을 지도합니다. 청년 학습 도우미는 주로 광주 전남 지역 대학에 다니거나 졸업한 청년들입니다. 지역 청년들은 일자리를,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무료로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옆에서 숙제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봐줄 수 있는 선생님이니까, 그리고 더욱이 청년 사업이다 보니까 젊은 선생님들이 오시니까 특히나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치단체가 아이들을 맡아서 질 높은 교육을 책임지는 꿈사다리 공부방.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전남도정뉴스 김은정입니다.